반갑습니다. 김프로바이크의 김재일입니다. 자전거 쿠키 제1편 자전거의 역사입니다. 자전거의 역사에 있어 자전거의 기원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19세기의 역사가들 시각의 뭔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2년 뒤인 1791년 귀족 콩트 메데 시블라기 팔레루아의 정원에 나타났다. 그는 나무 바퀴 두 개를 목재로 연결하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서 두 발로 땅을 박차고 앞으로 목마와 비슷했다. 시블라기 이기게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곧바로 바로 역사상 가장 먼 1817년 오늘날 자전거의 아버지로 불리는 드라이스가 만든 기계는 그의 이름을 따서 드라이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빠른 발이라는 뜻의 벨로시페드라고도 불리웠다. 이 기계는 마차 바퀴를 잡게 만든 다음 두 바퀴를 목재로 연결하고 그 위에 올라타서 걷거나 뛰는 것처럼 발로 땅을 번갈아 차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만든 것이었다. 프랑스의 슬레리 페르와 다른 점은 앞 바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핸들을 달았던 것이다. 드라이징에는 차체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 주어서 걷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다. 게다가 핸들이 달려 있으니 숲이나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기에도 아주 좋았다. 벨로시페드 등장 이후 페달이 발명되기까지는 50여년이 걸렸다. 그동안 누구도 페달을 타는 아주 간단한 방식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이 50년의 공백기 동안 중요한 발명이 하나 있었는데 1839년 스코틀랜드의 대장장이 커크 패트릭 맥밀런이 발로 땅을 차지 않고 라이더가 차체 위에서 균형을 잡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를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뒷바퀴 허브에 크랭크를 달아 이것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전거가 굴러가게 했다. 크랭크는 다리의 수직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장치다. 맥밀런은 철제로 된 자전거인 호비 호스를 수리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1860년대에 들어와서 자전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이루어졌다. 바로 자전거에 페달을 부착한 것이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자전거는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가 됐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전거라고 할 수 있었다. 피에르 미쇼는 파리에서 내 아들의 도움을 받아 마차 부품 만드는 일을 했다. 1867년 피에르 미쇼와 그의 아들 에르네스트 미쇼가 페달이 달린 벨로시 패드를 선보였다. 앞 바퀴 회전축에 발판 두 개를 달고 그 발판을 밟아 바퀴를 돌리는 페달식 자전거를 만든 것이다. 1893년 피에르 미쇼의 아들인 앙리 미쇼가 파리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형 에르네스트가 페달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그가 7살이던 1861년이었다고 한다. 당시 한 손님이 철제 자전거인 호비 호스를 고쳐달라고 맡겼고 미쇼가 앞 바퀴에 크랭크 축을 부착해 라이더가 크랭크를 발로 돌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그의 아이디어에 따라 아들 에르네스트가 페달을 부착했다는 것이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전거는 앞 바퀴가 뒷바퀴보다 훨씬 큰 형태로 발전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거리는 앞 바퀴의 지름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려면 앞 바퀴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했다. 1970년 영국의 제임스 스탈리는 동료 윌리엄 힐먼과 함께 앞 바퀴가 큰 자전거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았다. 스탈리는 이 자전거에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앞 바퀴가 큰 형태의 자전거를 하이 휠 자전거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 자전거는 오디너리와 페니 파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이 휠은 빠른 속도를 원하는 대중들의 욕구에 맞춰 앞 바퀴가 더욱 커졌다. 앞 바퀴가 60인치나 되는 것도 있었다. 오늘날의 자전거 바퀴가 26에서 27인치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하이휠은 1870년대에 표준 자전거로 자리를 잡았고 유럽, 북미 등으로 널리 보급됐다. 자전거 클럽이 활성화되고 자전거 인구도 크게 늘어 영국의 자전거 산업이 번창했다.
한국의 자전거 산업을 일으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바로 자전거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스털리다. 그는 코번트리의 자전거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하이휠로 특허를 받은 데 이어 세 바퀴 자전거인 트라이시클을 만들어냈다. 또 자동기어와 속이 빈 프레임, 바퀴살이 교차하는 탄젠트 스포크 등을 개발했다. 그의 조카 존 캠프 스탈리에 의해 지금의 현대적인 자전거 프레임과 거의 흡사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레임과 뒷바퀴에 구동장치를 달아 체인을 설치한 로버라는 자전거가 출시되었다. 로버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같고 차체가 낮아 안전하고 조종하기도 쉬웠다. 이어 로버에 존 던롭이 개발한 공기 타이어가 장착되었다. 공기 타이어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로버 세이프티의 명성을 높여줬다. 로버는 차체가 낮아 공기 저항도 적었기 때문에 속도도 빨랐다. 로버는 대성공을 거뒀다. 새로 자전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신형 로버 세이프티를 샀다. 로버는 곧 하이휠 자전거를 대체했다. 세 바퀴 자전거를 타던 상류층 여성들도 새로 나온 세이프티 자전거를 샀다. 여성들은 세이프티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세이프티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됐다. 하이휠이 부유한 사람들의 자전거였던 것과 달리 세이프티는 가난한 사람들의 발이 되었다. 자전거는 등장한 지 한 세기 만에 마침내 인류의 발이 되었던 것이다. 1791년 셀레리 페르 11학, 1817년 드라이진의 드라이스, 1820년 댄디 호스, 1860년대 페달 피에르 미쇼, 1870년 하이휠 제임스 스탈리, 1874년 체인 로슨, 1885년 로버 존 캠프 스탈리, 1888년 공기 타이어 던노.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